안녕하세요. 생계 아니오 부산섬유원장 대표원장 임철윤입니다. 혹시 한포진이라는 증상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포진 대신에 주부습진인 줄 알고 오셨다가 한포진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한포진은 사실 주부습진과 매우 유사합니다. 물이 많이 닿아서 생기기도 하지만 주부습진과의 차이는 주부습진은 물이 많이 닿는 요인, 물을 잘 말리지 않고 진균이 잘 번식하는 요인 등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포진은 꼭 물이 많이 닿아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포진은 내부적인 면역 반응으로 인해 생기는 면역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부습진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병력 청취를 통해서 물이 많이 닿아서 발생했는지 아니면 과거에 아토피, 습진과 같은 피부 질환들이 생겼던 적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환자분에게 여쭤보아야 합니다. 주부습진뿐만 아니라 한포진과 유사한 질환은 손에 생기는 무좀 증상입니다. 무좀이라고 하면 발에만 생기는 줄 아시는데 손에도 무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수부백선이라고 합니다. 하는데 초기에 한포진과 같은 물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물집 형태로 나타날 때에는 한포진과 매우 유사하고 가려움이 동반되고 하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감별이 힘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럴 때는 각질을 긁어서 현미경으로 곰팡이 균사가 발견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외에도 물집이 노란색으로 생기는 국소농포성 건선이란 질환도 있는데 이 질환과의 감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농포성 건선도 면역질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농포가 사라지고 나면 한포진의 만성기처럼 건조하면서 갈라지는 증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만성기에는 농포성 건선과 감별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포진은 다양한 질환들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포진은 면역 질환이며 순환 장애가 동반되는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부습진처럼 물을 피하기만 해서는 호전되지 않습니다. 면역 치료가 같이 동반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포진과 유사한 증상이 있으신데 어떤 질환인지 잘 모르시겠다거나 한포진으로 진단받았는데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은 생기 아니오 부산섬유원점 부산센텀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